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지금 본토지에서 바라보는 금수산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바로 이 매물인데요.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그리고 전부 대지입니다. 3필지고요. 1356제곱미터 410평입니다. 계획관리지역 1356제곱미터 410평입니다. 자,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의 본 매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금 시작할 때 보여드렸듯이 금수산 아래 위치해 있고 소백산 조망을 보는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. 자, 도로가 지금 제 좀 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도로가 본 토지에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. 우선 이렇게 410평이니까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강역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. 예전엔 집이 여기 두 채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하우스 두 동 정도 있고요. 대지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경계면으로는 여기가 경계입니다. 이쪽이 전이 한 필지 있는데 요거는 본토지는 아닌데요. 맹지가 하나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땅을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마을에 강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필지가 대지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 내기도 좋고요. 자, 여기 금수산. 자, 여기 금수산이 보입니다. 금수산이 너무 멋지게 보여서 참 보기 좋고요. 자, 필지 자체는 평탄하게 잘 있습니다. 요 앞에 요 나무 쪽이 경계로 판단되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적성면 하리, 여기가 면 소재지입니다. 여기가 이거 뭐 면사무소, 우체국, 소방서, 그리고 농협, 하나로 쇼핑까지 아주 도보로도 한 2, 3분 내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보시다시피 금수산 아래 있기 때문에 뭐 등산하러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도로 따라 한번 다시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410평이 전체가 대지기 때문에 뭐 별도의 개발 허가를 신청 안 하셔도 되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가 좀 코너가 있는데요. 지적도상 보기에는 도로 일부분이 본토지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토지 옆에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는데요. 고기하고 본토지하고 좀 섞여서 이렇게 포장도로가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. 자, 여기 있고요. 한번 뒷집까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복도 공사를 해서 요쪽 면에다 집을 줘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시면 저 끝에 집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요.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은 것 같고요. 자, 마을이 한눈에 보이고요. 바로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렇게 410평입니다. 대지이기 때문에요. 여러모로 좋은 것 같고, 금수산 아래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면이 소백산 조망이기 때문에 바라보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